실적 테마부터 저희 네. 살펴볼 텐데요. 피부 미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부 미용. 우리 라이 앵커님은 피부가 네. 좋아가지고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SSD 조선 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저점을 향해서 좀 저점을 딛고 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계시는 1대1 전광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특징적인 걸 좀 찾지 못하시나요? 제가 한 게 팁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수급 포착, 차트 포착 위에 상위에 있죠. 이 종목들은 칸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던 이 증시 전광판 맵은요. 시가총액 대비 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피인 마켓나우 3부뿐만 아니라 장초 방송, 시초가 방송 그리고 종가 방송까지 우리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방송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모두 다 개편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시기에 도움을 받으시기에 아주 적합한 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적 테마에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의 종목들 중에서 저는 오늘 피부 미용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휴젤입니다. 자, 휴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보톨렉스, 보톨리톰 톡신 쪽에 우리 최강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휴젤은 미국의 보톡스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전장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매도로 전환시켰지만은 그 힘은 지금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대량으로 좀 들어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9만 3천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대 매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망치를 만들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실리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만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오늘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식은요. 거래량이 바뀌면서 이 손바뀜이 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자, 이 양음량 패턴이라고 초반에 볼 수 있는 장대 양봉부터 주식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배팅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파마 리서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리주란이라고 있는데 저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에 이 아는 안시는 지인분들에게 좀 물어보는데 엄청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이 아픔도 참아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자, 그만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이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실적이죠. 저는 모든 주식의 접근은 영업이익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단호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이익이 좋으면 많이 올라가나요? 네. 그 이상이 뭐냐면 영업이익의 볼륨이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는 고속 성장하는 회사고 그 회사는 잠깐의 2, 3개월간의 박스간의 이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달을 정배로 만들어서 추세 우상향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단호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주란의 성장이 힘입어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익 성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YY 기준으로 쭉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영업이익인데 자, 2021년도에 540억, 2022년도에 670억, 그리고 2023년도에 930억, 그리고 올해 1240억. 1,400억 가까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매년 30%에서 40% 고속 성장하는 종목 회사가 어떻게 이 주가가 미끄러지겠습니까? 추세 우상향이 나고 있고요. 저는 가지런히 견고하게 캔들을 끌고 올라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5일선 매매로 쭉 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테마 피부 미용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휴젤과 파마 리서치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정우현 맹토님의 저희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 암호입니다.
예. 파트너님, 이 양자암호 오늘 뭐 SK텔레콤에서 좀 이슈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자, 파트너님입니까? 네. 아니, 멘토님입니까? 파트너님.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이델리 파트너 정우영 대표라고 합니다. 네. 자, 양자암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비슷한 이 테마가 움직였었죠. 자, 드론 테마, 방산 테마 움직였는데 하루 이틀 연속성이 없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오늘 강한 시세를 내더라도요. 그 다음날에 갭상승 음봉 아니면 갭하락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이유가요. 오늘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오늘 단기성 테마들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매매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게 이런 쪽의 섹터가 오늘 각각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캔들만 확인하고 어떤 종목이 주도주고 부주도인지만 확인하고 갭상승이 음봉이 났을 때 그리고 밑에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에서 기술적 패턴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먼저 들고 왔습니다. 매매가 아니라 매매 스윙이 아니라 단기적 관점인데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이틀 이후에 이 기술적 패턴에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KCS입니다. 자, KCS는 오늘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KCS는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오늘 따라 붙지 못하고요. 내일 갭상승 음봉에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 하단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SKT 하이브리드형 암자 암호 상용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붙인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KCS가 주도주라는 생각을 좀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항상 양자암호 쪽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엑스게이트입니다. 자, 국내 SK텔레콤과 양자암호 통신 기반의 VPN을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양자암호 쪽에 특화되어 있는 테마의 주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종목이 내일 갭상승의 음봉이 나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음봉 자리 아니면 갭상승에서 지지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기술적 패턴에서 단기적 매매를 하자라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테마는 양자 암호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엑스게이트와 KCS 살펴주셨고요. 양자 암호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짧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의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테마입니다. 곡물 사료고요. 저희 단기 테마로 좀 집중해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네. 이 곡물 테마, 사료 테마, 곡물 테마는 정말 이 시장 약세 흐름뿐만 아니라 지지락지 리스크가 있을 네. 때 항상 단골 손님 같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붙인 종목이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든지 장중에 상한가를 붙이고 잔량이 쌓는 종목이 주도주이고 그 주도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 부주도주 그리고 부부주도주 쫄따구까지 따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자, 고려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일 아침 갭상승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 가지고 따라오는 종목들의 힘 강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흑해 항구의 공습에 따른 사료주 강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장중에 상한가를 붙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 며칠 전부터 2주 전부터 이 기미 자, 징후는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급등 이후에 급락 위로 이동 평균선 하반 부분에서 어제 자, 돌파인 캔들 이후에 오늘 상한가를 붙인 걸 보게 되면 그 전부터 이 좀 노리고 있었던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자, 미래 생명 자원입니다. 자, 미래 생명 자원 같은 경우에도 2주 전부터 이 고려 산업이 움직이는 행동과 같이 움직였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꼬리와 바디를 보게 되면 자, 고려 산업보다도 힘은 좀 약하죠. 부 주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밀린다면 오히려 더 내일 고려 산업이 갭상승 음봉에 자, 미래 생명 자원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서 따라오는 지지캔들에서 기술적 패턴에서 매매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 안에서는 이제 고려산업이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있는 모습이고요. 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자릿수 때 급등 보이고는 있지만 또 윗골이 달고 있기 때문에 종가까지 저희 흐름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테마 넘어가 볼게요. 오후장 주목해볼 만한 이제 업종 상위 테마입니다. 조선이고요. 아, 조선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조선 쪽은 제가 조선의 남자라고 네. 이제 자칭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여러분들에게 네. 내년에 최고 주도주는 조선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강의도 하고 이야기 드렸는데 큰 수익을 얻고 계시는 이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조선 업종의 종목들이 동반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 단순 오늘 뭐 암모니아뿐만 아니라 벌크선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오르락 내리락 또 오르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여러분도 조선주가 없으면 롱플레이, 롱포지션의 매매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선박을 선별 수주를 통해 가지고 2027년까지 독고가 찬 사항인데 어떻게 분기별로 약간의 이 역성장이 난다고 조선 쪽의 종목을 좀 매도 관점으로 보냐 아니라는 거죠. 긴 관점에서는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높이 있을 것이니까요. 좀 긴 호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선 쪽은 꼭 한쪽에다가 이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종목 HD 조선해양입니다. 자, 대한민국 메인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이 암모니아선, 이 운반선 두 축 수주 소식과 함께 올해 이 수주는 벌써 자 123% 오늘 끝까지 합쳐가지고 127%까지 이 수주가 모두 다 찼고요. 도쿠 같은 경우에도 2027년에서 8년까지 4, 5번까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싼 건 안 받고 비싼 것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60일선, 20일선 모두 다 골드크로스가 났고 특히나 어제 자리는 60일선, 20일선 눌림목까지 잡혔기 때문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당연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 관점과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분할 매수로 내년까지 들고 가실 분들은 이 물량을 좀 실어서 준비해 주시길 좀 바라겠고요. 두 번째 봐야 되는 종목은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른 이 벌커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좀 이 지금 LNG 좀까지도 좀 약했지만은 지금 현재 약한 모습은 말 그대로 자, 어찌 보면 이 좀 이자 비용이 좀 더 많이 나가가지고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FLNG의 이 하반기 수주 소식이 한 11월이나 12월 달에 만약에 선전보가 들리는 이 포지션을 보인다면 LNG선에 공 한 6대에서 10대까지 수주할 수 있는 만큼 수주가 크거든요. 한 대당 2조에서 4조 가까이 되는 모잠비크의 이 FLNG선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봐지도 되고 4분기가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1, 2월 달에는 좀 들릴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요. 더 이상 하방보다도 상방이 더욱더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주 점유율 회복뿐만 아니라 성과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3분기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4분기를 기대해 주시면서 조금 긴 관점에서 플레이를 하자, 매매를 하자는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조선 쪽은 수주 소식에 움직이네요. 오늘 HD 현대중공업에서 수주 소식 좀 전한 바가 있는데요. 조선은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자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2대1 스핀 이제 활용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2대1 스핀의 이 전강판 하고요. 조금 전에 차트를 보면서 옆에 하단 이 왼쪽 부분에 이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장중에 빨리빨리 분석을 하고요. 현재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확인하고 그 회사 영업이익 확인하고 현재 캔들이 매수의 관점인지 매도의 관점인지 확인하고 잽을 치면서 슬슬 접근을 합니다. 잽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대량의 매수는 안 됩니다. 모든 주식은 분할 매수 하시기 전에 한 주, 두 주뿐만 아니라 소량으로 그 종목을 사야지 그 종목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하냐? 제일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정배열 초입. 네, 골드크로스, 첫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종목만 본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주식을 접근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밑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이데일리 스피인의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모바일과 PC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데일리 홈페이지까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